엄마 책 읽어주세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버럭하고, 아이를 더 사랑해주고 싶은데 화내고, 온통 아이 생각뿐인데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엔 우울하고 외롭기까지 한 이유는 왜 그런 걸까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와 아이 사이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엄마를 불편하게 하는 감정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일은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고요. 왜 엄마가 되고 나서 유독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유독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마는지 오늘 균형 육아의 기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균형 있게 페이스 조절하며 아이를 키우는 육아 감정 심리서. 균형 육아 시작합니다. 균형 육아의 저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 육아빠라고도 불리는 참 익숙한 닉네임으로 활동 중이신 분이죠. 정우열 작가는 엄마 심리 상담과 육아 상담, 그리고 강연으로 엄마들과 꾸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주 양육자로서 엄마로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를 직접 경험하면서 마음이 주는 신호만 알아채도 아이를 키우는 일이 편해진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엄마라는 이유로 숨기고 억눌렀던 감정을 드러내서 불편하고 복잡한 감정에 편해질 수 있도록,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육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우여 작가와 함께 균형 육아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오늘 정신과 전문의 육아빠 정우여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뵙게 됐네요. 네, SNS에서 뵙다가 제가 청주 강연한다는 걸 올리자마자 네. DM을 딱 보내서 바로 캐치해서 보내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와주셔가지고 또 팟캐스트를 빛내주신다고 흔쾌히 소락을 해주셨어요. 대박이잖아요. 아니 근데 육아빠 되게 유명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거 어떤 많죠. 의미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한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정도 전에 제가 아빠 육아를 좀 했었는데 전업아빠로 우연히 그때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어요. 엄마들이 애 키우면서 블로그 하는 거랑 똑같은 이유로 저도 그때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닉네임을 정하자. 그래서 그 순간에 딱 떠오른 게 뭐 육아하는 아빠 이런 뜻도 떠오르고 또 뭐 야구빠, 수집빠 이런 것처럼 빠 그래서 육아빠로 한 번에 정해서 닉네임으로 했죠. 육아빠. 근데 요즘에는 뭐 검색창에 육아빠 치면은 무슨 사전처럼 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써서 나오더라고요. 신조어처럼.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신조어를 처음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근데 뭐. 트렌드를 만드신 분인 거잖아요. 네, 트렌드를 만들긴 했는데 인정을 안 받아서. 아, 아니죠. 독점해야 되는데. 7년 전에 이제 아빠로서 육아를 전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아. 어떻게 하다가 육아휴직을 하시게 되셨는지. 네, 제가 이제 뭐 직장인은 아니어서 육아휴직을 낸 건 아니고, 네. 그 첫째가 태어났었을 때 이직하는 타이밍이어서 그때 잠깐 아내 출산휴가 동안에만 잠깐 같이 쉴까 한 3개월 기왕 그렇게 됐으니까 네. 그런 생각으로 같이 하다가 아내 복직하고 저도 이제 복직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아이 돌보는 사람을 좀 신중하게 구해보고 싶어서 그때까지만 좀 혼자 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길어져서. 한 1년 정도 아이를 혼자 봤던 게 지금까지 주 양육자로 살게 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빠가 육아하는 것들이 되게 낯설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7년 전이면 진짜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많아요, 그래도.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조금 생겼는데. 네, 평일에 유모차 끌고 이제 다녀보면은 아빠 혼자 나온 경우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오. 요즘에는 꽤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와, 탈구! 1년 동안 그러면 흔히 엄마들이 말하는 독박 육아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내분은 이제 복직하시고.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아내가 이제 3개월 같이 이제 출산 휴가 보내고 복직하는 게 전날 밤에는 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일부터 이제 내가 혼자 봐야 되니까. 근데 막상 그날이 되니까 생각보다 그래요? 네, 수월해서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자만심을 가지다가 큰 코를 다쳤죠. 그때 여름이고 너무 힘들고 그때 막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런 네. 식으로. 후회는 했죠,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했지만, 또 지내다 보니까 항상 육아라는 게 그렇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반복.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요? 지금 아이들이 그럼 몇 살? 7살, 두 명이죠? 6살, 연년생. 연년생이에요? 네, 예전 저번에 팟캐스트 제가 아까 들었는데, 그 관계 수업에서 연년생 아빠는 너무 대단하다.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저도 이제 돌잔치 때 아이가 3개월이었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대단하다는 생각 안 했는데. 정말?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엄마의 책읽기 팟캐스트 관계 수업편을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내용 되게 좋더라고요. 부부의 그런 성관계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 저도 많이 하거든요. 네. 참고로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대답해 주시는. 네, 이런 얘기 하고 싶네요. 네. 엄마 케이크 꺼주세요. 전업맘이든 워킹맘이든 아이 깨우고 먹이고 입히고 등원시키고의 일과는 무한 반복되죠. 나홀로 시간은 빛의 속도로 가버리고 또다시 아이 씻기고 먹이고 놀아주고 책 읽어주고 재워주는 시간까지 반복됩니다. 아이 재우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했는데 아이 재우다 나도 잠들어버리고 그 다음날 다시 똑같은 일상이 매일 반복돼요. 매일 반복되는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요즘 엄마들의 나빠 반반이요. 낮에 아이에게 버럭하고 밤에 자는 아이 보며 반성하고 그 다음날 낮에 버럭하고 밤에 또 반성하고 매일매일 무한 반복되죠. 아이가 원에 다니거나 워킹맘인 경우엔 아버 낮반 더하기 저버 반반으로 그 사이클은 두 배가 됩니다. 아침에 등원이나 출근 준비하면서 버럭하고 낮에 평정심을 가질 때 그 일이 생각나서 반성하고 저녁에 아이를 보다 보면 또 버럭하고 밤에 잠든 아이 보며 또 반성하고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무한 반복됩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것도 그런 자신을 보며 죄책감을 갖는 것도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현상을 매일매일 무한 반복하면서도 왜 나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괴롭기만 하죠. 반성했으면 버럭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다음날 여지없이 반복하니까요. 정반대의 감정이 반복되는 자신을 보고 있으면 엄마의 덕목처럼 여겨지는 일관성은 없는 것 같고 인격이 극과 극으로 분열된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또 엄마로 살다 보면 심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생체 리듬인 먹는 것과 자는 것의 패턴이 무너집니다. 엄마는 못 먹고 못 자면서 아이 먹는 것과 자는 것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버틸지언정 결국엔 지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는 적절히 억누를 수 있었던 것들도 억누를 수 없게 되죠.
오히려 억누르며 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합니다. 나빠 반반이 무한 반복되는 이유, 조금은 이해되셨나요? 상반된 내 마음에 대한 이해만 해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거예요. 최소한 내가 미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그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되게 좋았던 게 챕터별로 이렇게 엄마들의 마음을 되게 섬세하게 나눠서 분류를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써주셨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사실 엄마분들도 내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걸 좀 세세하게 좀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내 마음이 이렇구나를 알게만 해도 좀 편해지고 위로받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런 의도로 쓴 책이에요. 특히나 뭐 다 공감이 돼요. 근데 저는 그 아이한테 버럭하는 마음 첫 번째 나빠 반반 요거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죠. 네, 어때요? 엄마들 다들 그런가요? 네, 거의 뭐 100%죠. 100%. 예외 없이? 예외 없죠. 예외 없이. 네, 제가 보는 사람들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오, 그래요. 네. 낮에 버럭하고 밤에 반성하고. 그러니까 밤이 아니라 잘 때. 잘 때. 그리고 잘 또 워킹맘 분들은 그게 두 배로 또 돌아가죠. 낮에 일하러 오면 또 잠시 편해지면서 미안하고 다시 돌아가면 또 버럭하고. 힘들고. 네. 그러니까 일하면서 되게 편해서 미안했다가 만나면 또 힘드니까 약간 버럭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그렇죠.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미안함이 같아요. 5분도 안 가죠. 오잉. 아이 예쁜 게 5분이 안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아이를 키우며 언제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나는 혼합 수유하는데 완모하는 엄마를 볼 때, 나는 이유식 사 먹이는데 직접 해 먹이는 엄마를 볼 때, 전업맘인데 새돌 전에 어린이집 보낼 때, 아이가 아파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때, 남들은 아이를 좋은 곳에 데려가는데 난 데려가지 못할 때, 아이에게 늘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하나하나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두룩하죠. 기승전 엄마 잘못처럼 여겨지니까요. 양육 죄책감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양육 행동에 미치지 못할 때 유발됩니다. 몇 년 전부터 프랑스 엄마 책들이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한국은 여러 가지 실정이 다르긴 하지만 양육 행동과 관련된 죄책감을 많이 가지지 않는 점은 한 번쯤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이나 살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프랑스 엄마들은 요가 수업이나 미용실에 가는 등 자신을 가꾸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거실을 아이 물건으로 채우지 않고 모유 수유도 한 달 만에 끊고요. 우리는 아이 생각에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들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노가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 것처럼 양육 죄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지로 극복하는 것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놓지 않는 거죠. 엄마가 되더라도 자기 자신은 그대로고 엄마라는 정체성 하나가 추가되었을 뿐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신은 없어지고 엄마라는 정체성으로 갈아타버리죠. 자신이 아예 없어지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엄마도 사람이라서 그게 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소망이 무의식 안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순간 터져나와 폭발합니다. 아이가 내 바람대로 자라지 않는 것 같을 때, 머리로는 그걸 이해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과도한 반응이 나오죠.
아이의 삶이 곧 자신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엄마를 떠나 독립할 때는 혼란스러워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와 상관없는 엄마 스스로의 삶을 잘 챙겨야 몸과 마음이 편해져야 죄책감이라는 나를 향한 공격성이 조절됩니다. 그래야 인지 왜곡으로 인한 지나친 죄책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고요. 아이에게 미안할수록 아이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반대로 엄마 자신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세요. 아이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할수록 이상적인 육아에 집착하고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또다시 죄책감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겪게 될 수 있거든요. 꼭 일이나 거창한 취미생활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소소하게 정기적으로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 사람과 먹어야 해요. 자고 싶으면 아이를 맡기고 꿀잠을 자면 되고요.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아이가 아닌 혼자 또는 친구랑 보러 가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엄마 자신을 위한 삶을 계획하세요. 과도한 죄책감을 근본으로 하는 나쁜 엄마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법이기도 하고 엄마도 아이도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양육을 하면서 되게 힘든 게 다 내 잘못인 것 같다. 라는 느낌. 네, 자책하게 되는 거. 기승전 내 잘못. 기승전 엄마 잘못. 네, 그거 역시도 저도 경험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빠도. 네, 남들이 볼 때는 아빠한테 대단하다, 뭐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를 할지 몰라도 또 저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가 그래도 부모인데 아이한테 이래도 되나 이럴 때도 많고 미안할 때도 많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요? 구체적인 말은 생략하도록. 너무 많아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니 근데 SNS 보면은 막 네. 드론으로 아이들 영상도 찍어주시고 되게 막 사랑 넘치고 막 그런 아빠 같거든요. 아 그게 이제 뭐 아이를 위한 사랑일 수도 있지만 드론을 향한 사랑.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네, 아빠들이 그런 게 있죠. 아빠들이 아이와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의 취미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차를 좋아했던 분들은 이제 전동차로 바뀌기도 하고 네. 저도 역시 이제 그런 문물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드론을 아이를 찍어주고 싶었는데 아내가 또 반대하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서 결과물을 보여주니까 만족스러워하고 최근에는 업그레이드도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근데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제 SNS를 열심히 하는 편인데 네. 보면은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을 이제 아이 어떻게 보면 핑계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좀 즐겁고 그게 육아의 활력이 되고. 예, 네, 그게 굳이 뭐 아이 핑계로 보통 하게 되는 이유가 왠지 아이랑 상관없는 내 거를 하는데 조금 찝찝한 마음이 들잖아요. 죄책감 비슷하게. 들고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런 맞아요. 마음이 드는 게 우리나라 부모들의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핑계로라도 하는 게 좋고 더 바람직한 거는 아이 핑계 될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가 좋은 거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그게 결국에는 나의 행복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고 그런 네. 내용을 책에도 많이 담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엄마분들이 그런 경우를 저는 진짜 많이 보거든요. 정말 당연한데도 당연한 내 권리 나도 사람이라서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걸 위해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딱 결정을 못하고 결국에는 안 하게 되는 맞아요. 일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사실 저는 이제 친구들이 다 아이를 낳고 엄마들이 네. 거의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을 하다 관둔 친구도 있고 그쵸. 저처럼 이제 계속 일을 하는 이어가는 친구들도 네. 있는데 약간 고정관념인지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네.
일을 관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 좀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상황? 예를 들면 그 친구는 뭐 의도가 그런 게 아닐 아닌데. 수도 있는데 내가 받아들이기에 나를 좀 공격하는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넌 언제까지 일할 건데? 그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관둬야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때 되게 중요한 그쵸. 시기인데 그쵸. 엄마가 케어 안 하면 그쵸. 어떻게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쵸. 뭐랄까 기분이 좀 상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휩쓸린다기보다는 그냥 안 만나야겠다. 회피죠. 얘를 안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하는 분들끼리 만나고 또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 그게 분명히 나뉘어서 아 그래요? 네, 또 전 엄마분들이 이러는 엄마들을 안 끼워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네. 바람직하진 않을 수 있지만 엄마도 사람이라서 그런 마음 복잡한 여러 가지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그런 결과물이 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 저희 첫째가 들어가는데 아, 네. 그런 고민을 역시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엄마가 지금 일하고 계신 네, 거예요? 엄마도 일하고 저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일하는 부모라는 거 플러스 주요 양육자인 제가 아빠라는 부분이 굉장히 위축이 돼요. 어린이집 유치원 뭐 아직까지도 그런 엄마들 모임을 잘 하고 있긴 한데 가세요 직접? 네, 제가 직접 우와. 갔죠. 항상 뭐 단톡방도 제가 있고 그런 건데 아, 뭐 되게 별... 청일점으로 네, 청일점이기도 하고 엄마분들이 마음이 열려있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제가 하는 역할도 있고 그런 식으로 위축되진 않았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런 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 저보다 더 이제 아이 나이가 많은 전업 아빠들한테 정말 노골적으로 배제한다 아빠는 워킹맘을 배제하는 거 이상으로 훨씬 이상으로 편견이 많은 거예요. 아빠들은 어떤 교육 특히 초등학교 가면 교육에 대한 부분에 많이 이제 휩쓸리게 되는데 맞아요. 아빠들은 정보도 별로 없을 뿐더러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물을 흐린다는 식으로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네. 동조 안 하고 약간 네. 물 흐리고 네. 분위기 망친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무섭다. 무섭죠. 그런 얘기 워낙 많이 들어서 전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이거를 그래도 정면 돌파해서 해볼 것인가? 극복해 볼 것인가? 네, 아니면은 이제 바톤 터치를 아내한테 해서 아내도 좀 휴직을 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기간 때 잠깐 휴직한 엄마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좀 할까 고민을 많이 했죠. 지금도 고민 중이신 네, 건가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또 극복을 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아빠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드론도 역시 맞아요. 그런 촬영이나 입학식이나 이런 데 가서 사진 대포 카메라 들고 가서 따다다다 다 찍어서 엄마들한테 메일로 쏴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진 때문이라도 이게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방법들을 알고 계시네요. 네, 또 이제 체험 같은 게 중요해서 차를 바꿀까 큰 차로 핑계 아닌가요? 네, 벤으로 바꿔서 한 10명 끌고 다니면 엄마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투절하죠. 아니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그 저희 회사 후배가 네. 되게 바빠요. 남편이 이제 후배에 비해서는 약간 시간이 더 나니까 네. 그런 등하원이라든지 그런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네. 1학년인데 네. 근데 학교에서 도대체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아서 속상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속상하죠. 네. 그래서 아 이게 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나.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가 과도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이제 뭐 아빠 육아에 대한 좋은 점을 많이 홍보하고 권장하면서도 네. 그런 문화나 제도 같은 것들은 아직 변화가 많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이 사진은 분명 어떤 힘이 있어요. 떼쓰고 반항하는 아이 때문에 한참 힘들 때도 웃고 있는 아이 사진을 보면 그야말로 천사 같아서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절로 나죠. 아이 보느라 지친 심신의 피로가 말끔하게 회복되는 느낌까지 받고요. 전기의식처럼 밤에 아이를 재우고 나서 아이 사진을 보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베일러 의대 연구팀이 엄마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아이가 웃는 사진을 보기만 해도 뇌에서는 도파민계 보상중추가 자극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보상중추는 쾌락중추라고도 하는데 자극되면 즐거움,
행복감 등이 생깁니다. 게임이나 도박, 마약 등 중독과도 관련이 되고요. 엄마가 아이 사진을 보는 게 자연 마약과도 같은 거라는 이치겠죠. 이 보상 중추의 자극은 단순히 쾌락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생물학적 에너지를 내게 해서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갈망하고 또 이를 얻기 위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엄마의 역할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만큼 큰 쾌락을 주기 때문에 아이 돌보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엄마로 살다 보면 무료해지기 쉽습니다. 무료한 건 단순히 심심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료할 때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새로운 자극에 대한 결핍감이 커집니다. 새로운 자극 중에서도 특히 누군가에게 인정받던 그 느낌이 한없이 그리워집니다. 아이가 옆에 늘 있더라도 뼈가 시리도록 외롭기도 하고요. 이를 심리적 결핍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때 누군가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고 해주면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느낍니다. 나를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엄마가 아이 사진을 많이 올리는 건 그런 무의식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이 SNS에 아이의 사진을 많이 올릴수록 엄마 역할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엄마일수록 모성을 보여주기 위해 자주 아이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엄마 역할 부담감은 모든 엄마들에게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숭고한 일을 중독으로 비유하는 게 부적절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 깊이 빠지게 되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도 없고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을수록 맹목적인 몰입보다는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종종 육아로부터 나의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고 아이러니하지만 아이를 24시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이를 더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에 엄마들이 중독되다시피 하는 그 마음, 네. 이런 부분에서 좀 공감이 됐거든요. 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SNS에 사진을 많이 올리는 엄마일수록 뭔가 그런 걸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크다. 그럼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SNS가 뭐 거기에 많이 빠지다 보면은 그렇게 아이는 어떻게 보면 뒷전이 될 때도 있고 주객이 전도될 때도 많다라는 걸 다 알죠. 네.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도 저도 경험하고 다른 엄마분들도 같이 관찰하고 그러면서 쓴 부분인데 네. 중독이라는 얘기 하셔가지고 또 저도 역시 경험이 생각이 나요. 이제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 힘들다 다 하잖아요. 저도 이제 초창기 때는 전업아빠 하면서 거의 뭐 90대 10의 비율로 제가 많이 아이를 돌보다가 점점 이제 뭐 균형육아가 필요성 이런 것도 뭐 책만 쓰는 게 아니라 저도 역시 아내와 같이 공동육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면서 예전에는 아내가 전혀 못했던 뭐 아이 목욕시키기나 아니면 두 아이 데리고 자기나 이런 것들을 점점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점점 비율이 이제 균형이 맞춰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당연히 좋다 편하다 내 시간이 생긴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가 아쉬운 거예요. 해방감 느낌과 동시에 아이들이 나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그 느낌. 나만 좋아했는데 엄마를 또 찾기도 하고 네. 맨날 나랑 자려고 했던 애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엄마랑 자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말을 들을 때 복잡 미묘한 그 감정. 맞아. 네. 그런 마음이 엄마들한테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시 아빠 육아라는 게 단순하게 정말
아빠가 애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아빠가 애를 많이 보면 또 그런 상반된 마음도 들더라고요. 엄마분들이 다. 맞아요. 이거 되게 고민 있다고 올려주신 분이 이 사연이랑 딱 맞는 것 같은데. 아, 네. 소개해 주세요. 그 16개월 차 된 아이 엄마가 네. 익명으로 청해 주셨어요. 떼쓰기 시작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막 자지러지고 한대요. 네. 근데 안아줘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니까 그냥 울게 내버려 두신대요. 네. 그래도 뭐 이제 이거는 넘어간다 치고 속상한 건 아빠나 뭐 외할머니가 달래줄 때 달래진다는 거. 그러니까 아빠가 할 때는 달래지는데 내가 하면 안 달래져서 상처를 받게 된다. 네. 이런 사연이었어요. 이게 아가랑 애착 형성이 잘 안 된 것 같다. 네, 또 그렇게 많이들 또 오해를 하시죠. 오해인가요? 네, 그럼요. 이것만 가지고 그걸 판단할 건 당연히 아니고 정말 네. 많이 받는 질문이 우리 아이한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빠만 찾고 아빠만 좋아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가요? 아니, 문제가 아니죠. 아빠한테 애착을 형성한 것 같다고 그걸 또 문제처럼 여기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시 부모고 아빠 엄마 다 중요하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아이와 관계를 잘 형성하면 또 아빠 엄마가 아니어도 할머니나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잘 형성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아니면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맞아. 내가 뭔가 부족했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게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보통은 아이들이 주양육자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지만 네.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맞아요, 좀 맞아요. 싫어하기도 하고 잘 안 보이는 아빠나 할머니는 내가 원하는 거 잘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잠깐 보면 진짜 잘해주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계속 붙어 있으니까 엄마보다는 잠깐 만났을 때 잘해주는 아빠한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그리고 16개월이면은 그 전까지는 네. 순둥순둥하고 네. 반항도 안 하다가 이때부터 거부도 많이 하고 그런 때 쓰고 이런 시점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또 이런 오해를 많이 하죠. 아이가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네. 뭔가가 잘못된 것처럼. 하지만 정상 발달인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비슷한 사연인데 21개월 된 여자아이를 키우고 계신 어머님이세요. 네. 어린이집 다니지 않고 엄마인 제가 전담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네. 아빠가 오면 아빠를 더 찾고 아빠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아빠가 뭐 아이의 요구를 잘 들어주고 이해해줘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잠잘 때. 가끔 이제 직장에서 당직설 일 때문에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런 날은 엄마랑 되게 쉽게 잠을 잔대요. 근데 문제는 아빠가 있는 날. 아빠가 있는 날에는 잠도 쉽게 안 자고 새벽에 두세 번씩 깨서 거실로 계속 나가자고 하고 그래서 남편도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하니까 이게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책에 보니까 그 수면 관련해서 네. 엄마가 꼭 데리고 자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요. 오히려 아빠가 데리고 자는 게 최대한 권장되기도 하고 뭐 보통은 엄마가 더 많이 잔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이 사연은 이제 그게 또 문제고 걱정이라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축하해 주신 분도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다. 나중에 알게 되실 텐데 이게 네. 정말 중요한 정말 아빠도 그런 마음이 있고 엄마도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자았으면 좋겠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안 따라줘서 그게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맞아요. 그다음에 잠이라는 거는 정말 엄마의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에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아이와 함께 하는 잠은 그 질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눠서 아이를 데리고 잘 필요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 과하게 네. 아빠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날 출근해서 힘들 텐데. 그런 경우들이 또 정말 많아요. 또 일을 안 하는 엄마분들은 왠지 모를 위축감. 일을 하는 거는 참 중요한 거고 대단한 거고 아이돌 보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네. 일할 때 집중력이나 어떤 체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과 똑같이 아이를 돌볼 때도 그런 게 꼭 필요하고 더 큰 것 같아요. 더 크죠. 오히려. 더 힘들어요. 네, 더 힘들고. 솔직히. 그게 조금이라도 안 되고 그러면 오히려 아이를 키울 때 그게 또 지장이 생기는 건데 그쵸. 자기가 하는 부분을 그렇게 좀 평가절하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괜한 걱정이다 이것도. 네, 그럼요. 네, 나눠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육아 그리고 교육 관련 박람회는 한 해 한 해 지나며 조금씩 트렌드가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참석하는 엄마들은 누구나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것. 가장 잘 먹히는 마케팅이 불안 마케팅임을 머리로는 알아도 그 마케팅에 흔들리는 마음이 사람 마음이죠. 어머, 우리의 나이에는 이런 걸 해줘야 했네. 나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랐었나 봐. 엄마들 중에 아이 키우며 이런 불안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불안이 무엇일까요? 막상 이야기하려고 하면 잘 생각이 나지 않죠.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증상이 바로 불안인데 불안해서 병원에 오는 분들 대부분도 경험한 불안에 대해 모호하게 표현하곤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 역시 불쾌하고 모호한 두려움이고요. 불안이 모호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이해하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은 다음 두 가지가 조합될 때 일어나거든요. 첫째, 익숙하지 않은 상황일 때. 둘째, 그 상황에 적응하려고 노력할 때. 위에서 언급한 불안의 원인 두 가지. 육아와 딱 맞죠? 그러니 엄마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불안인데 늘 불안하다 보면 그 불안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지만 불안에 익숙해지면 반대로 편안한 상태가 낯설고 은근히 편안한 상태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저 익숙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심리적 습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편하진 않지만 익숙한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매사에 큰일이 날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인식을 하는 거죠. 시간이 있어도 편히 쉬질 못하고요.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육아 일상에서 늘 에너지가 필요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 불안을 에너지원으로 삼기 쉬운 겁니다. 몸과 마음의 각성 상태를 만들어주니까요. 이런 식으로 불안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육아나 교육 관련 트렌드가 자주 바뀌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신 때부터 영유아 때까지는 아이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한 가지 바람도 생기죠. 그저 건강하게만 자랐다오. 아이가 영유아기를 지나 학교 가기 전까진 아이 성격에 불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람이 하나 더 생겨요. 성격도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다 아이가 학교 다닐 무렵부터 다른 불안감이 생깁니다.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이 세상에서 아이가 뭐라고 먹고 살지 걱정이 드는 거죠. 그때 또 아이에게 새로운 바람이 생깁니다. 기왕이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불안의 내용이 계속 바뀝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걱정과 고민이 생기는 거죠. 누구나 경험하는 불안이지만 적절한지 지나친지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하지만 불안한 엄마가 나쁜 엄마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모르는 엄마보단 좋은 엄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엄마가 불안하면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아서 자신의 불안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슬픔과 두려움, 불안 같은 감정을 부정하면 결국엔 불행해지고 반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극복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엄마들이 되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늘 불안해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정보가 없어서 문제였다면 네. 요즘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뭘 취해야 될지 특히나 SNS 같은 거 하면은 그쵸, 비교하게 되고 많이 생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죠. 네, 많죠. 정말 많고 저 역시도 뭐 마찬가지고 정보가 또 아이가 어릴 때도 뭐 육아용품이나 이것저것 많지만 크면 클수록 교육으로 넘어가면 또 정말 홍수잖아요. 어떠 좀 느끼세요? 이제 초등학생 준비를 하고 있으면 3개월 남은 거잖아요. 네.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아, 6개월인가? 3월에 네, 입학하니까? 한 5개월 남았는데 정말 느끼죠. 이런저런 뭐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체능 계열의 사교육이나 주변 사람들. 뭐 이미 뭐 어린 때부터 시작하는 게 많고. 다 시작되죠. 네,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뱃속에서부터. 그렇죠. 피할 수 없어요. 네. 홍수들이 많고 또 학교 선택, 학원 선택 여러 가지가 맞아요. 복잡한 것 같아요. 확고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는 궁금해요. 뭐 확고한 기준이 없어요. 없어요. 확고한 기준이 없고 뭐 많은 아빠분들이 또 그렇기도 한 것 같은데 교육이라는 것 자체나 뭐 육아라는 거 뭐 그렇게 딱 기준을 세우지도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이제 또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런 거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이제 선택하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세에 지장 없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엄마분들은 보통 안 그렇죠. 그렇죠. 하나하나가 아이의 미래를 다 결정할 것 같고 맞아요. 그때 선택을 잘못하면 엄청 후회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부부가 이제 육아관이나 교육관이 달라지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서 정말 다투게 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한번 팟캐스트에서 다뤘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빠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네. 엄마들의 그런 육아가 너무 과하다. 아. 그거 너무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쓰는 것 같다. 앞을 많이 달렸겠네요. 이런 입장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진짜 다르구나 생각들이 이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네, 다를 수밖에 없죠. 남녀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고 네. 부부의 성향 차이가 또 다른 거고. 오잉? 나 이거 귀에다가 댈 거야. 민조 귀에다 댈 거야? 어. 알았어. 내가 댈 엄마, 엄마가 해줄게. 팟캐스트 듣고 싶어요.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팟캐스트 오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현 선생님과 함께 균형 육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사연도 많이 도착을 했고 책 내용도 직접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편으로 이렇게 팟캐스트 끝내기엔 좀 아쉬운 마음에 2주 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는 시간으로 예,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와주실 거죠? 네. 2주 후에 그러면 선생님과 다시 한번 좋은 시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You're later. You're later. You're later. You're later.